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드리기 위해 저희 어벤져스가 뭉쳤습니다. 거침없는 녀석들! 지난주 첫회 방송했는데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궁금합니다. 먼저, 후기. 장유유서 먼저 하시죠. 장유유서? 아, 지난주 아니에요. 아, 지난 며칠 전에. 주 2회에 올라갑니다. 아, 주 2회에 올라가잖아요. 수요일에 업로드 되었던. 네. 자, 첫회 방송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아, 전민기가 생각보다 못했다. 원래 더 잘하는 사람인데 그냥 맛보기 정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아, 앞으로 나오겠죠. 아 그러겠죠. 예. 아 근데 나는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원래 더 잘하는 사람. 아 맞습니다. 평상시 어떻게 바뀔래 그걸. 썬킴님은 어떠셨나요? 1회 이 거침없는 녀석들. 저는 항상 뭐 그렇습니다. 네. 그 이 장 프로그램 장수의 비결이 네. 저는 짧게 끝나는 1인자가 되기보다는 네. 오래가는 2인자가 된다. 그래서 두 분들이 잘 드시면 전 묻어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썬킴쌤은 그 호날두 같은 사람이에요. 저 보고 축구 잘하는 저거 제가 이가 튀어났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기복이 별로 없어. 어디 가나. 아~ 똑같아. 아~ 그러니까 더 잘 되기도 힘들지 사실. 어떻게 보면 네가 욕이네요 지금요. 그래. 항상 농담이에요. 아, 우리는 썬킴 교수만 믿고 가요 지금. 뭔 소리예요? 우리는 아, 다 네. 은혜 씨를 믿는 거죠. 은혜 아니야. 아, 아, 시작하자. 주사부터 맞아. 아, 오윤혜. 내 말이에요. 은혜라며. 은혜는 누구야? 은혜. 어떤 년이야? 너 잘 있냐 은혜야? 자, 미안하다 오늘은 근데. 무슨 주제예요 윤혜 씨? 아 저는 네. 지난 주제가 진보냐 보수냐 당신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그런 흥미로운 주제였는데 이번 주제 또한 흥미롭습니다. MZ세대 너희는 누구냐 입니다. MZ라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MG라고 하시는 분도 나는 계시고 나는 MZ라고 할게요. 이러니까 자기가 X세대야. 제가 이게 왜 궁금했냐면요 네. 보통 이제 10대 20대 30대 좀 젊은 층들은 보통 진보 성향의 분들을 많이 지지하고 이제 40대 50대 그 60대 이렇게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20, 30대 MZ세대들이 홍준표 의원을 그렇게 열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MZ세대 너무 궁금해졌거든요. 그렇죠. 네. 네. MZ세대가 그 나이가 상관이 없다니까 이게 큰 우리의 오해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프레임에 갇혀있다. 젊은이들은 다 진보고 나이가 들을수록 우리가 보수에 빠진다. 물론 일반적인 그런 그 경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우리가 이렇게 일반화의 오류를 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나이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MZ만의 세대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일단 본인은 무슨 세대라고 봐요? 나는 오윤해. 무슨 세대? 2021년이잖아요. 밀레니엄인가? 지금? 몇 년생이에요? 82년이요. 그럼 나랑 같이 X세대네요. 넌 아, X세대야. 어, 우리는 그럼 나는 X세대입니다. 우선 M과 Z 이거 무슨 약자부터인지 좀 알고 가면 유식할 것 같아요. M세대가 우리 밀레니엄 세대라고 2000년도 우리 뭐 Y2K 해가지고 뭐 컴퓨터 다 박살난다 그때 기억나시죠? 밀레니엄이 만인가요? 천. 아, 천이요. 그러니까 밀레니엄 서기 2000년이 오면 노래됐듯이 200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앞뒤로 한 5년 10년 요때 태어난 세대들을 네. 그러니까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약간 낀 세대가 밀레니엄 세대인 반면에 네. 그 Z세대 Z세대 같은 경우에는 90년도 후반 중후반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 아예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태어난 아. 지금 20대 초반 중반 친구들 그래서 밀레니엄 세대 우리가 보통 YX세대부터 시작해요. YX? 아니 X세대부터 우리 X세대. X세대 다음에 알파벳이 뭐예요? Y. Y. 그러니까 X세대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밀레니엄 세대가 원래 Y세대였어요. 근데 Y세대라고 하긴 약간 그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밀레니엄으로 바꾼 거예요. 누가 바꿨대요? 누가 바꿨겠죠. 바꿔? 네. 그러니까 내가 개명은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서, 프레임에 갇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당역 앞에 있는 그 백운산 선생님이 개명을 잘해. 아니야. 주사 맞아. 자, M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X세대부터 시작해 우리부터. 네. X 다음에는 Y가 오고 Y 다음에는 M. Z. 아, Z? Z가 오잖아요. 아, 네. 그래서 YZ세대라고 하려고 하다가 뭔가 어감이 안 좋아가지고 네. 그냥 MZ. 이것도 어감이 좀 안 좋아가지고 MG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밀레니엄과 그 끝 세대.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요즘에 이제 신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98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맞아요. 세대다. 아. 사실 이 세대를 함께 묶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네. 프레임인가요? 그러면? 프레임이죠. 이거다니까요.
대표적인 프레임이 그거야. 혈액형 프레임이요. 어, 그렇지. 난 혈액형 맹신론자네. 아니라니까. 무슨 형이야? 저, 난 B, B, 사이코 B형이야. 난. B형이잖아. 아, 요새 누가 혈액형 합니까? 요즘엔 저거 하지. ENTP. 아. 그거 믿어요, 그거? 난 믿어요. 아, 근데요? 아니, 혈액형 가지고 따지는 거, 성격 따지는 건 전 세계에서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일본이랑 우리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요. 미국인들 자기 혈액형 언제 하는 줄 알아요? 교통사고 나가서 병원 갔을 때 알아봐요, 처음에. 근데요? 그러니까 너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태어났기 때문에 물론 그 세대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이건 이 세대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정치적 성향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도 프레임과 일반화의 오류라니까요. 맞아요. 아. 그 이거를 기업들이 많이 합니다. 세대를 나눠요. 보고서 같은 게 많잖아요.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분석해라. 왜냐? 쟤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니까. 아. 저 사람들의 성향이 어떻고 뭐에 투자를 하고 어디에 지갑을 열고 어떤 성향을 보이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보시면 이제 무슨 기업 연구소에서 이런 분석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아, 예. 그래요? 그럼 이게 대선에 영향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 대선판에서 MZ세대 굉장히 주목받아요. 이 MZ세대들에게 이렇게 어필하려고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MZ세대가 네. 지금 소위 말해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아직 결정을 못한 중도층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걸 끌어들여야지 안전빵으로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실은 2030세대 투표 많이 안 하니까 신경을 안 쓰다가 지난 두 번의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집단성과 파괴력을 본 거예요. 왜냐면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니, 왜냐면 이 젊은 세대가 택한 그런 정당이 표를 많이 얻게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준석 대표 뽑힐 때도 보세요. 2030 세대들 굉장히 힘을 발휘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네. 한쪽이 얽매여 있지 않는다. 아, 열려 있구나. 예.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제 IT 기기에 능하잖아요. 사람 관계도 SNS를 통해서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금방 되지만 헤어지는 것도 맞아. 네. 쉽고 차단도 금방 해요. 맞아. 데이트 앱 같은 걸로 사람들 만나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 만나보면은 네. 그냥 지금 자세부터가 약간 꼰대 같거든요. 지금 MZ가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떡해요. 삼촌. 아니 꼰대가 이렇게 앉아요? 꼰대야. 지금 약간 느낌이 꼰대야. 꼰대는 다시. 한쪽 다리 빼놓고 떨어야지 얘, 이 꼰대 이거. 아 그래 다리 더 벌려드릴게요. 나름 그 네. 샤론 스톤 그 아 섹시한 포즈였습니까? 포즈였어 이게. 아,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그 옛날에 뭐 조선시대나 막 이때 때부터 젊은 애들 아 저놈들 막 이렇게 세대를 좀 구분했었어요 예전에도? 이게 인간 사는 세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아요. 아, 외국도 그래요? 외국이 아니라 그 15,0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신석기 시대의 벽화가 있어요, 프랑스에. 아, 그래, 봤다. 동굴에. 그 동굴에도 그 상형 문자 그림으로 네. 그려져 있다니까 요즘 것들 애들은 말을 안 듣는다. 아, 진짜요? 그리고 무려 5,000년 전 우리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이라고 있어요. 수메르 문명 나중에 얘기할게요. 거기 네. 뭐 UFO 등장하는 건데. 나중에. 5,000년 전 수메르 그 점토 문자를 분석해보니까 거기도 요즘 것들 젊은 것들은 말을 안 듣는다. 소크라테스도 그 말을 하고.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애들은 다 아웃 오브 통제라고 봐요. 말을 잘 듣는 게 더 이상한 거구나. 그게 왜냐면 심리학적으로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 어떻게 보면 보수의 완전 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는데 네. 생존 때문에 그렇대요. 생존. 왜냐면 내가 살아보니까 어렸을 땐 모든 게 다 초이스가 열려 있잖아요. 네. 이것도 가능하고 이거 왜 하지 말라는 거야. 난 하고 싶은데. 뭐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요? 뜨거운 주전자. 난 뜨거운지 모르고 만졌다가 아! 운 거.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만지면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난 다 하고 싶은데 왜 저 꼰대들은 이거 하지 말라 하는 거야. 다 하고 싶다. 근데 나 같은 꼰대들은 살아보니까 일단 내 기준으로 봤을 땐 저걸 하면 안 되고 이걸 해야 되고 그렇지. 나만의 생존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나는 오늘날까지 살아왔다 이거예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땐 제가 신입사원 전마야가 김대리가 요 길로 걸어와야 되는데 저 미친 것이 왜 일로 빠지냐고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이 나온다니까 이게 아, 너무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이런 꼰대 세대들도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네. 내가 살아온 방식을 보니까 이 길이 맞는데 너 왜 안 따라오냐 이거예요 이거 맞아요. 그러면
MZ세대가 홍준표를 그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준표 밀어주는 방송이 오늘요? 이게 왜 그랬냐면요. 사실은 2030세대가 현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기대했던 것들이 있는데 네. 본인의 기대하고 좀 많이 어긋나는 행보를 가게 됩니다. 여야 함께. 네, 맞아요. 그 이 친구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가치는 공정. 공정이에요? 2030이? 공정이죠.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받기를 원하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홍준표 의원이 주장을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네. 홍준표 의원 왜 좋아했냐면 유튜브 같은 데서 야, 이 아저씨 봐봐. 되게 재밌는 말 많이 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시원하게 얘기하나? 네, 시원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사법고시 부활해야 됩니다. 왜? 공정해야 되니까. 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100명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되는 게 맞죠. 그 처음에 비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요즘엔 뭘 하냐면 2030 세대들은 정치인이 했던 발언 같은 것들을 역추적하기도 해요. 오, 대단하다. 네, 이 사람이 홍준표 의원이 참 그것도 뭐랄까 약간 네. 좀 그 젊은 세대한테 먹힌 게 뭐냐면 네. 예전에 뭐 돼지 삐삐 발언도 많았잖아요. 홍준표 의원. 그래요? 네? 모르지 나는 그 사람의 이름 석자밖에 몰라. 돼지 발정제 뭐 이렇게 여성 비하 문제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국민의힘 그 예비 경선 토론할 때 물어봤어요. 저기 예전에 그 여성 비하 발언한 거 맞죠? 다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무슨 게 변명을 했을 거예요. 딱 한마디 했어요. 네. 그런 게 먹혔네. 젊은들은 와, 솔직하다. 그런 사람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발언이 하나씩 화제가 되면서 야, 이게 차라리 맞는 것 같아. 그동안 우리가 믿고 뽑아준 정치인들 봤더니 다 내로남불이고 솔직하지 못하고 자기는 이렇게 살면서 왜 이런 걸 주장해? 앞뒤가 맞아. 안 맞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죠. 조국이라고 얘기하세요. 네. 왜요? 아니 뭐 여러 가지 사건이 그러니까 있죠. 이게 네. 정말 어떤 그 진보 좌 보수를 내가 무슨 뭐 이렇게 편드는 게 아니라. 네. 2030,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2030 MZ세대가, 뭐, 곽모 의원의 아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받으면서. 퇴직금 50억 원. 왜 조국 사태에 조국 아들과 딸에 대해서 그렇게 뭐 분노를 하느냐, 선택적 분노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2030들이 그 분노하는 건 그니까 맥을 잘못 짚고 있는 거라니까. 그렇지. 맥 좀 짚어줘요. 2030들이 바라는 거 이거예요. 뭐요? 뒤통수 맞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원래 그런 놈들이 그러면은 정말 나쁜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지만 정말 그거를 바로 잡아줄 거라고 말했던 이 정말 순수하게 포장이 된 그들도 알고 보니까 똑같더라. 거기에 그러니까 똑같은 잣대가 아니라 난 거기서 난 실망했다는 실망감의 표출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정시 위주의 입시를 하자. 원래 수시를 만든 이유가 다양하게 뽑자였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그러니까요. 거야. 있는 놈 자식들, 있는 맞아요. 집 자식들 이런 사람들이 더 좋은 학과에 가고 그치?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아 이건 아니다. 홍준표 의원의 말이 맞다. 이렇게 되면서 인기가 올라간 거죠. 그러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이 MZ세대들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 건가요? MZ세대들이 아까 좀 분노에 차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건국 이래, 건국 이래가 아니라 그 우리나라 쭉 그 역사 이래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강남에 집을 샀을 때만 하더라도 강남에 집이 있습니까? 집이 있었어요? 지금은? 저기 지금. 아, 네. 지금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지. 팔았구나. 어쨌든 간에 개인사가 있습니다. 전 네. 마곡에 집이 있습니다. 네. 전 서초동에 집 있어요. 아, 이봐 밝혀야지. 종부세는 안 내 근데. 아, 오케이 오케이. 네, 평수가 작아가지고.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전세 주고 있어요 지금요. 네. 그 전세 들어간 분이 KBS PD예요 지금. 아~ 내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게스트로 아, 꽂혔네. 여기 아니, 꽂힌 거 아니야. 아니, 나는 그 집을 빌려주는 입장 이거 저희 세입자잖아요. 네. 세를 못 올리게. 아니 근데 KBS PD세요. 네. 알고 보니까 계약 썼을 때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KBS 명함 주시는 거야. 뭐든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막 문자가 와요. 저기 보일러가 물이 샌다. 당장 고쳐드리겠습니다. 지붕에 문 샌다. 도배 다 해드릴게요. 아, 직접 고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좋네요. 무슨 얘기하다 왜냐하면 네. 우리는 그나마 그
조금 약간 무리하지 않는 가운데서 대출을 받으면 수도권이 아니라도 뭐 가까운 경기도에서 충분히 집을 살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방송 나가는 이 시점에서는 일단 돈이 있어도 못 사고 없어도 더 못 사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은 다 끝났고 일단 저축은 아예 불가능, 임파서블하고 그냥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게 2030이거든요. 분노에 찰 수밖에 없는 게 그 프랑스 68혁명이 왜 일어났는데. 68이요? 네? 68년도에 일어났다고 68혁명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 딱 그거예요. 너희들 2차 대전 때 그 이전에 정말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냐 너고 아빠 세대들. 근데 우리는 뭐냐. 베트남전에 끌려가고 친구들이 죽고 왜 당신들이 저질러놓은 똥 싸던 걸 내가 치워야 되냐 이거거든요. 똑같은 케이스예요 지금. 당신들은 아버지 세대들은 누릴 것 다 누리고 저축으로 집 사고 했는데 우리는 저축은커녕 지금 오늘 알바 뛰고 내일 밥 싸 먹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지. 이거는 너희들 때문인데 왜 우리 보고 책임지라고 하냐. 분노가 그게 차 있는 거라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변화의 모습 아닌가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뭐 하는 척을 싫어하는 거죠. 예를 들면요? 제가 이제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요즘에 인터넷에 모든 정보가 다 있잖아요. 물건 하나 살 때도 어떻게 사요? 물건 하나 살 때도 중고거래? 당근? 아니 가격 비교 엄청 하고 어디가 제일 싼지 어떤 품질이 좋은지를 엄청 찾아보는 세대예요. 근데 당근 우수회원이죠. 그렇지. 근데 정치인들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걸 그냥 믿었는데 보니까 아니잖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그동안 했던 말들 모아보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했던 공약들 잘 지키고 있는지 굉장히 꼼꼼히 따지는 거예요. 물건 사듯이. 정치적으로는 되게 고무적인 현상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치인 되고 싶다. 만약에 아들내미 정치시킬 거다. 지금부터 SNS 관리해주고 해줘야지. 그 친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는 요즘뿐만 아니라 정치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저도 이제 전 못해요 정치를요. 그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예전에 그 팟캐스트 옛날에 하도 이제 발언한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도 많잖아요. 굳이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뭐 이제 팟캐스트로 크신 분들이 과거의 팟캐스트 약간 뭐 거침없이 한 발언들 때문에 중도에서 뭐 끌려 내려오신 분도 많기 때문에 정말 먼 목표를 크게 잡으셨다 하는 건 방금 전민기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부터 관리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MZ세대들이. 그래서 MZ세대들은 지금 그냥 중간이 완전 중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언제든 어디로든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그 정도 위치에 왔다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은 이 MZ세대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대선 주자들은 그들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이 뭐가 있나요? 전 정직해야 된다고 봐요. 아, 공약이 뭐가 있냐고요? 그 당신의 지금, 공약이 말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대선. 있죠.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가상자산에 세금을 걷는 걸 1년 유예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좀 이건 좀 근시안적인 어떤 해결책이긴 한데 이제야 사실은 정치권에서 2030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뭐 이야기 듣는다고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나 아직 뭐 2030 세대를 위해서 내놓은 대책들이라고는 뭐 청년 원가 주택 이런 그렇지 그런 것들. 근데 이제 과연 이것들을 청년들이 좋아할 것이냐. 안 좋아해요? 뭘 원할까요? MZ세대들은. 왜냐하면 이거 이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고 약간 뭐 잠깐 너 입 벌려봐 지금 배고프지 입안에 뭐 빵 한 조각 넣어주는 걸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저도 최근에 조금 실망한 정책 중에 하나가 내년부터는 출산 장려금이 100만 원으로 오른다는 거예요. 한 아이를 낳으면은. 근데 사실 그 큰 의미 없잖아요. 그건 진짜 의미 없거든요. 차라리 그 돈을 아이를 더 맡길 수 있는 환경이라던가 방과후라던가 이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 인프라에 투자해야지. 아이를 한 명 낳으면 10명 낳으면 1000만 그래서 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 내놨지 않습니까? 모든 초등학교 다 3시에 하교하고 7시까지 무조건 그 의무 돌봄 다 해주겠다. 저 그거 진짜 가장 원하던 거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유럽과 비교해도 학교 시간이 너무 빠르대요. 초등학교가. 몇 시가 적당해요? 그럼요? 12시 반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면 적당하죠. 3시면은 지금 어린이집하고 비슷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에 모든 초등학교들을 다 끝내버리고 7시까지는 이제 나라에서 의무 돌봄 해주겠다. 선택인 거죠. 너 그러니까. 집에 10시에 들어가잖아 근데. 네. 집에 들어가야죠. 네. 그래서 MZ세대들의 표심 잡기 총력전의 이 공약은 가상자산과 뭐 부동산이라든지 원가주택.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MZ세대들이 솔직히 제일 환호하는 게 누군지 알아요? 허경영 후보예요. 저 그 사람 싫어요. 왜? 접대 저랑 같이 방송 한번 했단 말이에요. 불금쇼에서. 오. 근데 자꾸 방송 끝나고 롤스로이스 태워준다고 계속 전화가 와. 아 번호를 하나 차단시켜
했는데 다른 번호로 또 전화가 와. 꼭 그 저기 뭐 어떤 그 분이 또 그 정비행기 태워주겠다라는 거랑 비슷한. 아 그럼 이번에 또. 아 근데 그 허경영 좋아한다는 건 좀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아니 허경영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그 발언이나 이런 것들. 일단은 그. 네. 현실화 될 수는 없어 사실 그분의 공약은요. 당연하죠. 근데 듣는 것만 하더라도 약간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가 와요. 이게 만약 현실화 됐다고 하면은 좋을 것이다. 나는 뭐라고 할까 그런 플라시보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MZ세대들이 경제관념도 되게 저희랑 다른 것 같아요. 왜? 제가 아침에 이렇게 9시 반쯤에 이렇게 출근을 하다가 백화점에 길게 10시에 문 열잖아요. 백화점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날 명품 이렇게 콜라보 하는 날이었는데. 오픈런 하는 거? 근데 다 나이대가 20대, 30대 초반 젊은이들인 거예요. 그러면 9시 반에 저렇게 줄을 서 있다. 그리고 10시에 문을 열어서 저걸 쇼핑한다면 일을 막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저 명품을 산다는 거는 샤넬 살려고? 돈이 많다는 거고 이게 약간이 아니 돈 많은 거 아니에요. 그 약간 혼란이더라고요. 어차피 팔아가지고 제 리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경제관념이 그리고 이거예요. 뭐냐면은 요즘 젊은 세대는 소비를 어떻게 하냐면은 굉장히 양극단의 소비를 합니다. 중간 가격대 제품을 잘 안 사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요즘에는 그 어떤 품목들이 품질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 생각해보면 아예 스파 브랜드를 입던지 뭐 예전에 우리가 알던 뭐 어떤 걸 좀 예를 들면 좋을까요? 뭐 부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니, 그 명품 말고 명품은 또 잘 사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스파 브랜드에서 5만 원이고 명품에서 100만 원이야. 네. 그럼 예전에 이제 잘 팔리던 뭐 3, 40만 원대 이런 제품을 잘 안 산다는 거죠. 아예 스파 브랜드도 제품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싼 거 사고 그 나머지에 발생하는 비용을 명품에 투자하는 거예요. 아, 신발 몇 백만 원짜리 신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나를 표현할 때 이 비싼 것들을 통해서 어떤 개성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했는데 그 중간 가격대에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백화점에서 지금 많이 퇴출되고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그 전 MZ 세대를 대표는 안 하겠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한 두세 건이 그런 게 있었어요. 뭐야? 그 배달업을 하는 20대 청년이에요. 오토바이 가지고 배달업을 하는 청년인데 한 명은 1억 2천만 원짜리 아우디를 끌고 아, 그렇지. 한 명은 8천만 원짜리 포르쉐 컨버터블 오픈카를 끌더라고. 배달하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그 신문 기사에 따르면은 그 아우디를 끄시는 분은 그 월급이 한 달에 300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포르쉐 그 컨버터블을 끄는 친구는 한 280만 원 정도가 된대. 근데 어떻게 그 차를 사요? 딱 맞춘 거야, 이게요. 뭘 딱 맞춰요? 60개월 할부로 해 가지고 60개월 할부라니까 딱 내 월급 한 300만 원이다. 그러면 할부금으로 250만 원 내고 나머지는 밥값 정말 컵라면 먹고 잠은 차 안에서 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꼰대서 되잖아. 대박. 이 새끼 미쳤다고 봤어요. 미래가 없게 느껴질 수 있겠어요. 그 친구보다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대답을 했어요. 뭐요? 언론에서 그 인터뷰를 했어요. 왜 이런 짓을 하냐 했더니 어차피 나에겐 미래가 없다고. 내가 정말 돈 열심히 당신같이 열심히 벌어봤자 내가 50대 60대 때 2차 탈 수 있거나 보냐. 나는 그러니까 정말 영화 제목처럼 내일은 없다. There is no tomorrow. 오늘 하루 난 정말 화끈하게 살다가 죽겠다. 불사지르자. 그거예요 그게. 그거를 우리가 보고 에이 그 이것들 참 젊은 놈들 요즘 것들이라고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포르쉐를 끄는 친구도 그렇고. 이게 세대 차이인가 봐요. 왜 이게 세대 차이야? 이게 가정이 있고 없고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소득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은 월 300이 안 됐어요. 근데 1억 2천만 원짜리 차를 끌잖아. 그래요? 근데 그분들의 배포가 좀 부럽기도 하네요. 요즘에 코인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인. 사실은 예전에 우리는 돈 모아서 그래도 집 사놓으면 이게 올라가면 평생 먹고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집을 살 자본금이 없다 보니까 코인에서 뭐 예를 들면 몇천 퍼센트 수익을 올렸다. 좀 이런 거에 불쌍한 거라니까요. 그럼요. 코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초이스가 지금. 현실이 그래요. 현재는. MZ세대가 여기 소울이 여기에 딱 투입이 되신 것 같아요. 대변인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있다니까요. 그 노사연 누님의 노래처럼. 노래는 하지 마. 안 해. 아니 그 얘를 BTS를 들어야지. 그래서 노사연 누님으로 가니까. 그 MZ세대 얘기하고 있는 갑자기 노사연 씨가 왜 나와요. 한번 들어나 봐요. 네. 그러니까 내 몸 안에 20대, 30대, 40대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 안에 MZ 썬킴도 있고 XSM 썬킴도 있고 다 저분 있어요. 안에 또 뭐 있는지 알아요? 뭐. SBS, MBC, KBS가 다 들어있어요. 뭐 우리나라에 있는. 이거 하면서 SBS 그 출입증 버렸어요. 지금 CNN, BBC. 우리 내일 아침에 만나잖아요. 출입증 적고 들어갔네.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좀 토론해보면 안 돼요? MZ세대들에게 필요한 공약. 지금 대선 주자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이들이 정말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현실적인 공약을 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MZ는 뭐 할래요? 정치적인 무슨 수사가 화려한 수사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절망. 네. 오늘밖에 못 사는 MZ세대를 토닥토닥 해주기 위해서는 이거 하나 해주겠다. 저는 기본소득 갑니다. 기본소득. 그러니까 내가 일을 허경영이네? 하지 않아도. 이재명 후보자가 후보. 했던 네. 이제 공약인데 네. 내가 좀 일을 쉬거나 아니면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기본. 근데 아니 아까 본인이 분명히 네. 나한테 육아지원금 100만 원 주는 거 의미 없다고 했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건 일시적이니까. 기본소득은 매달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저축할 수도 있고 다른 데 투자할 수도 있고 좀 현실적인 그래도 대안이 될 것 같은데. 뭐 두 분은 뭐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업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이거는 국가에서 4대보험 그러니까 실업보험 같은 거 국가에서 무조건 다 개런티를 해주겠다. 고용보험이랑 실업보험은 그러니까 고용보험 이런 거 이런 것들, 거죠?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슨 일 있어도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라에서 그러니까 정말 서포트를 못 받아가지고 이 사회 안전망 속을 빡 빠져나가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게 해주겠다. 그 1917년도에 10월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있잖아요. 있었어요? 그런 근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혁명이 뭔 일이 있었겠네. 혁명이니까. 그 블라디미르 레닌이란 사람이 그 머리 다 빠진 분 계세요. 네. 그분이 그 볼셰비키 혁명이란 걸 일으켰어요. 그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 형태의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게 나중에 소련이 돼요 이제요. 네. 그때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었거든요. 뭐 4월 떼제를 부탁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강력한 거? 강력한 게 뭐였냐? 뭐예요? 노동자 농민 특히 20대 30대 그 당시 노동자 농민에게 딱 먹혔던 게 그거라니까요. 뭐야? 너희들 적어도 굶어 죽게는 안 하겠다 국가가. 만 너희들이 그 직장을 잃었다 그럼 실업보험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 먹고 살게 해주겠다. 아프냐? 그러면 나도 아프다. 그 아니라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 국가에서 너희들 치료 걱정 없이 다 치료해주겠다. 그다음 교육 돈 없어서 대학 못 간다. 이거 못 이거 없게 해주겠다. 최소한 요거는 우리가 공정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거에 노동자 20, 30대가 다 먹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했다니까요. 지금과 그때와 다르지 않다고 봐요. 저는 갑자기 이게 떠오르는데 최근에 봤던 다큐멘터리에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다큐멘터리도 봐요? 미국의 자본주의를 굉장히 비판하는 다큐멘터리였는데 핀란드는 대학 등록금이 다 무료래요. 근데 그 대학생들은요 수업이 끝나면 계속 데모를 해요. 왜? 계속 공짜로 유지해주고 더 질이 좋은 더 교수님들을 얘기해 더 모셔다주고 우린 더 좋은 교육의 질을 받게 해달라 계속 데모를 해요. 그래서 지금 배부른 놈 그러니까 배가 부르면 더 원한다. 근데 반면에 미국은요 한 학기에 몇 천만 원 되는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요. 미국 대학은 미국 대학 캠퍼스의 모습은요 나무 아래에서 책을 보고 있어요. 너무 평화롭게 무릎 빼게 하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예요. 그 자본주의에 젖어가지고 대학을 몇 천만 원을 내고 다니는 게 너무 당연하게 살고 있는 사람과 그 내가 무료로 받지만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삶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거. 그거는 미국인들이 건국 때부터 그 멘탈이 뭐냐면 미국은 스스로 개척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은 수정헌법에 적혀있는 게 뭐냐면 이거라니까요. 내 목숨은 내가 지킨다예요. 아직까지 그 내셔널 라이플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미국 총기협회가 네.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로비라면서 총으로 죽는 애들이 얼마예요 미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총기 규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건국 정신이 네 목숨은 네가 지키고 내 목숨은 내가 지킨다예요. 나는 나고 너는 너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써. 저도 미국에서 11년 살았지만. 네. 아 진짜요? 맞아. 내 이름 썬킴이에요. 맞아. 오정TV 나와서 얘기했죠. 네. 11. 그렇죠. 11이 뭐야? 11, 11. 11. 11, 11. 11, 11. 11, 11? 그래요. 네. 느낀 게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그렇다고 보잖아요. 보통 옆에서 누가 죽어도 신경 안 쓰는 거. 맞아, 맞아, 맞아. 미국인들이 더해요. 신경 아예 안 써요. 네 목숨은 네가 챙기고 내 목숨은 내가 챙기고. 그걸 느낀 게 뭐냐면 이거라니까요. 한 도시 안에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정말 객관적으로 빈부격차 우리나라 빈부격차를 명함도 못 내밀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엄청 큰 나라는 미국이에요. 단지 두터운 중산층이 하반해 주기 때문에 이게 표가 안 나는 건데 네. 베버리힐스에 있는 정말 이
백인들의 극부층이랑 할렘이라든지 아니면 뭐 LA 폭동이 일어났던 이런 극빈 흑인들이 사는 그 동네는 극과 극이란 표현도 모자랄 정도로 이건 비교가 안 되거든요. 무서운 나라더라고요. 근데 이거 서로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너희는 돈이 있기 때문에 베버리힐스에 사는 거고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여기 사는 거다. 너는 네 인생 나는 내 인생. 이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대학도 말 잘했어요. 네. 그건 솔직히 제가 나온 대학이 저가 30년 전 대학 다녔을 때 한 학기 등록금이 2천만 원이었어요. 한 학기예요? 한 학기 2천만 원이었어요. 그래, 잘 살았네. 강남 산 거 맞았네. 우리 집 부산이라니까. 그래요? 2천만 원. 너무 비싸다. 한 학기,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비싼 학교를 나왔어요. 어디야 그 대학? 30년 전에 2천만 원. 옛날 사진 보니까 BMW 탔더만요. 3시리즈. 대학교 1학년 때 BMW 탔어요. 내가 봤잖아. 잘 사는 집. 어쨌든 간에 30년 전에 한 학기 등록금이 2천만 원이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때 당시 와. 혁명이 났을 거야. 그렇지. 한 학기 2천만 원, 2천만 원. 우리 학교 바로 옆에 있는 대학교는 대학 등록금이 공짜였어요. 서로 신경을 안 써. 왜냐하면 너희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2천만 원짜리 학교 다니고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무료인 학교 다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 저는 그래서 네. MZ세대한테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노동 환경도 개선해줘야 되지만 오히려 저는 이런 기업이나 개인들한테 더 자유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자유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집값을 우리가 한꺼번에 뭐 낮추겠다. 아니면 너희들 모두가 취업이 잘 되게 해주겠다.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안 통한다. 그러니까 네. 기업들도 뭐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기준을 서로 본인들이 맞는 인재를 이제 뽑는 건데 거기에 이제 뭐 연봉이 뭐 얻은 데는 수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딘 좀 작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들어가는 그 과정을 공정하게 해놓으면 사실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돈 좀 덜 받더라도 더 많은 시간 내 자유를 누리겠다. 워라벨. 네. 나는 좀 더 내가 지금 젊을 때 열심히 살아서 수억대 연봉을 받고 파이어족이 되겠다. 저는 이거를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면서 갈 수는 없다라고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MZ세대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여러 개 줄 수 있는 사회 저는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말씀 잘하셨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점점 물론 완전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네. I don't care 사람이 죽는데 뭐 911도 안 앰뷸런스도 안 부르고 그런 건 안 되겠지만 119거든요 우리나라는 난 뭐라 그랬어요? 911이요 911? 미국에서 살던 거 엄청 티내네 right. 네, 근데 예, 119를 네. 부른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세계 7대 8대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예요? 중국이 공산주의하고 우리나라가 자본주의한다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5천 년 동안 장사라는 민족이에요. 장사 맞아요 중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캐피탈리즘 자체를 그러니까 서구권보다 먼저 성립한 나라예요. 그 기록에도 안 나와 있는 기원전 2000년 전에 하상주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이 상나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상업의 그런 그 이론들과 그것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상나라 사람들이 만든 장사 기법이라고 해서 상업이에요? 상업이고 상인이에요. 오, 진짜. 그러면 중국은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회주의가 1949년에 마오쩌둥이 그 이 사회주의 정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불가사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돈이 땅 사면 배가 아픈 민족이었잖아요. 네. 너무나 조그만 땅에서 다독다독 붙어 살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서 자본주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가사이다. 그래서 양쪽과 중국과 한국이 너무 극단적으로 흐르지만 우리는 약간 그 중간에 섞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뭐라고 할까 너는 그렇게 된 것은 너만의 무슨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나는 뭐 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몰라. 노력을 하면 될 수도 있겠지. 아까 말씀 잘했어요. 기회만 열어주면 돼요, 이건요. 맞아요. 저도 기회만. 그렇게 생각해요. 기회를 열어주면 돼.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침없는 녀석들 시그니처 코너죠. 네. 주변 전화 연결입니다. 바로. 자, 20대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딸 있어요? 20대. 자, 주변에 MZ 세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번 대선에 바라는 거 무엇인지 직접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자, 이번에는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인이 먼저 했잖아요. 제가 먼저 했죠. 이번에. MC니까. MC가 있는 망치 갖고 있으면 먼저 누구한테 할 거예요? 저는 MC의 뭐야? 저는 좀 여러분들이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제가 한 6년 정도 대학에서 강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무슨 강의 했어요? 실용 막 유머 가르쳤습니다. 유머. 유머. 유머랑 친해. 제 주변에 사촌들도 다 30대더라고. 20대가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제 제 제자. 제자. 좋아요. 아주 너 몇 살이니? 물어봤거든. 24살이래. 완전 20대 초반이잖아요. 남자 제자죠?
남자 제자입니다. 저는 다 남자 제자밖에 안 봤습니다. 자, 이 친구에게 부분이네요. 이 친구는 아주 생활력이 강하고 10대 때부터 알바. 이름이 영어예요. 형모, 형모. 아, 레슨 형모. 네. 아, 네, 여보세요. 어, 안녕 형모야. 아, 예, 안녕하십니까. 그래. 목소리는 50대인데. 네. 자,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몇, 아, 예, 예. 몇 살이시죠? 저 24살입니다. 아, 아주 따끈따끈한 나이입니다. 아. 자, 요즘 가장 관심 많은 분야가 뭐가 있습니까? 어, 지금 뭐 돈 모으는 거나 어떤 거? 돈 모으는 거. 아, 예. 돈 모으기. 네. 네, 네. 그런 거 재테크 이런 거 쪽에 좀 관심이 좀 있습니다. 어, 재테크 뭐 투자 같은 거 너도 설마 혹시 코인 하니? 예, 코인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많이 안 합니까? 아, 많이는 안 하고 있고요. 좀 어, 작게. 네. 네, 코인하고 있군요. 내년 3월이 대선인데 투표하실 생각이 있나요? 어, 예, 당연히 투표해야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입 닦고 머리도 이제 냄새만 안 나면 어. 안 감고 갈 계획입니다. 그게 투표의 네. 기본이죠. 그쵸? 입 닦는 거네. 자, 그러면은 예. 대선 어, 주자들이 내놓는 공약들 혹시 본 적이 있는지, 혹시 마음에 든 거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예, 예. 있나요? 예, 예. 예, 있습니다. 예. 어, 있다고? 너 거짓말 아니야? 아,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공약을 아닙니다. 안다고? 네가? 뭡니까? 아, 나는 알고 있지는 않는데요. 이제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좀 일자리나 이런 것 쪽에서 관심을 또 많이 갖고 있고 아무래도 네. 어리다 보니까 집이나 이런 것 쪽에서 조금 관심 있게 좀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마음에 네. 드는 공약이 뭐가 있었습니까? 어, 이번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기 이재명 후보가 오. 이제 내세운 이제 공약 중에 하나인데 기본주택이라고 해서 오. 이제 30년 동안 이제 좀 장기로 이제 임대해 줄 수 있는 사실 제일 큰 걱정거리 중 하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집 문제가 어, 그래. 예, 그렇죠. 그 네. 공약이 와닿았군요. 예, 맞습니다. 네, 답변 너무 고맙고요. 네. 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거침없는 녀석들 구독 네. 어, 잊지 마시고 좋아요. 그, 네. 네. 구독 좋아요. 네. 저 전민기라고 하는데요. 같이 방송하는 예. 전민기 혹시 압니까? 전민기님 그 혹시 그 팟빵 이런 데서 본 것 같은데. 저 맞아요. 아 근데 오윤혜 씨가 교수였던 건 맞죠? 아예 맞습니다. 그 안 믿기실 수도 있는데 네. 되게 사실이 맞습니다. 어떤 교수였어요? 어 교수님이셨을 때 굉장히 이제 이거 방송용이 아니라서 네. 다 나가요. 아, 솔직하게 얘기해. 예. 아 그냥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아 좋은 교수님이었습니다. 아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솔직하게. 어 이제 교육자로서 되게 이제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엄할 때는 엄하시고 예. 많이 혼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예. 예. 아유, 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학생이 긴장을 많이 했네. 그 제자가 유머 감각이 없네. 아 그러니까 좀 재밌게 해줘야지. 예. 어, 그러니까요. 자 다음 유머 감각 누구 네. 있습니까? 우리 20대... 박수산이라고 아, 수산이. 자 박수산에게 한번. 수산 씨가 20대예요? 20대 아니면 30대 초인가? 아, 만으로 하면 20대 걸릴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컬러링이 굉장히. 그러니까 20대가 아닌데 컬러링이. 지금까지 저는 잘못 걸린 자랍니다. 네, 형님. 에, 산이 곽수산이. 네, 형님. 준거. 너가 몇 살이지? 서른입니다, 형님. 아. 만으론 20대네요, 그죠? 그렇죠, 형님. 예, 지금 그 KBS 유튜브 거침없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네네. 예, 아, 말투가 바뀌네요. 아, 제가 또 KBS 아들이기 때문에. 아, 좋아요, 좋아요. 그 요즘에 좀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뭐예요? 어떤 거가 가장 관심 있어요? 우리 수산 씨 20대니까. 20대요. 예. 아무래도 이제 20대지만 돈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그리고 몸으로 아, 느끼는. 아, 돈. 그럼 투자를 좀 코인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코인보다는 주식에 지금 많이 역시나 주식 코인 쪽에 아, 네. 저기 뭐 어느 정도 지금 수익률이 수익률이요? 네. 아 지금 이거 종목을 얘기해도 되나요? 아 해보세요. 예예. 예. 아 그 삼성전자에 아 제가 이제 무지성 풀매수로 풀매수? 아, 네. 네. 아, 이거는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무지성 풀매수로 이제 큰 거 한 장 들어갔다고. 얼마 때 샀어요? 저 7, 8에 들어갔어요. 아~ 바닥입니다라는 생각으로. 나도 7, 9에 물렸어. 팔매수 아니고요. 네, 그래도 요즘에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지금 겨우 지금 숨 쉬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 내년 3월이 대선이잖아요. 네네. 근데 주변에 20대들은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어떤 사람한테 투표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해본 적 있어요? 실제로 해봤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에는 그 지역적인 특색도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곳에 가거나 하고 선택하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부동산. 근데 우리가 나중에 결혼해서 살 수 있는 집값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 것인가. 그런 위주를 좀 많이 보더라고요. 아직도 여자친구랑 안 헤어졌니 수산이? 헤어질 때 된 것 같은데. 그게 지난주였어요, 지난주.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공약에 대해서 혹시 좀 아는 게 있어요? 아, 저는 이제 또 언더 시사 평론가이기 때문에. 언더는 뭐야? 왜 언더야? 홍대 쪽에서. 네. 네, 언더그라운드 시사 평론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꽤 차고 있죠. 한번 그럼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공약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실래요? 마음에 드는 공약은 저는 개인적으로 재산세를 좀 파이팅 있게 걷어가지고 재산세 파이팅 있게 걷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기본소득으로 돌려준다라는 게 아, 아까 오윤혜 씨 근데 지금 내용은 좋은데 재미가 좀 없거든요. 좀 재밌게 가능합니까? 아, 대선 주자로 재미를 뽑으면은 이거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네, 앞으로는 좀 재밌게 알겠죠? 질문이 두 개 남았어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그런 기본 주택, 기본 소득, 기본 소득 미안합니다. 그걸 좀 이제 마음에 들고 그럼 대선 주자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네, 이거 이제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웃음 나와야 됩니다. 대선 주자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이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생존이 걸린 문제. 저만 끊겼나요 혹시? 아니 이거 편집할 거니까 생각할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아, 생방송이 아닌가요? 네, 네. 아닙니다. 예. 제가 주자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안 되겠다. 아니, 재미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솔직하게. 20대 남자로서. 콘돔이나 좀 싸게 팔았을 텐데요. 콘돔 진짜 비싸. 지금도 싸. 홍대 가면요. 콘돔 비싸요? 요즘 비싸. 얼마인지 알아요? 아니면 여관방에서 마켓 갖고 나가면 되거든요. 그거 말고 알겠습니다. 쓸만한 거.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그 재탕하다가 사고 나는 거. 그거 의미가 있네요. 예, 그 재탕하면 예. 큰일 나죠. 좀 가격 많이 낮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좀 쉽게 살 수 있게. 그렇죠? 그 의료보험 해줘야 돼.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어떻게 마음에 안 드는 감사해요. 아니 이건 어차피 나도 이렇게 하면 전화하면 잘 못해요. 너무 고마워요. 네, 박수산 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성키님이나. 저거 웃겨도 그래도. 네. 저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네. 솔직히 이거 재탕해 가지고 써서 그 사고 치는 경우들이 있어 솔직히요. 맞아요. 그렇대. 씻어가지고. 씻어가지고. 근데 아니 아까 말한 대로 기본소득 그 다음에 부동산 결국 집. 아까 MZ 세대가 원하는. 결국에는 그 대답들이 나오죠. 아니 왜냐하면 그게 없거든. 네. 그러니까 비교가 돼요. 비교 대상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들이라니까. 그래, 기성 꼰대들. 네. 나도 없어. 아니, 나도 없잖아. 아니 너희들은 왜 있는데? 왜 우리가 뭐가 잘못했다고 너희들을 이 싸질러 놓은 거 우리가 왜 덤핑이 써야 되냐? 분노라니까요. 아, 성킴님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있어요, 20대가? 미모의 20대 여성한테 전화. 성경도 따님께? 따는 딸이라니. 미모의 여성분 기대됩니다. 네. 아 진짜 미모예요? 아 그래요? 네 미스 코리아예요. 오 미스 코리아. 여보세요? 예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잘 지내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 미모는 어떻게 미모는 어떻게 잘 가꾸고 있어요? 누군지 알아야지. 네 열심히 가꾸고 있습니다. 누군데? 가뜩이나 그 빛나는 미모가 더 빛나면 어떡하라고? 뭘 빨리 누구야 그분이? 이름 좀 검색해 보세요. 자 윤예진님. 네. 지금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 거침없는 녀석들에 지금 출연하셨는데. 네. 아, 네. 영광입니다. 뭐 영광을 전라도 있고. 네. 이사나. 네. 아 일단 뭐 이 주제가 이거예요. MZ 세대들은 다음 그 대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아 다음 대선이요. 요즘 그 203 몇 살이에요? 일단 예지 씨는? 몇 살이? 아 제가 올해 27살입니다. 20대 딱 맞네. 그렇네. 네. 요즘 20대 가운데서 가장 핫한 정치 이슈가 뭐예요? 저희 지금 저희한테 가장 핫한 정치 이슈는 우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돼요. 네, 돼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후보가 됐다. 아 지금 양당 다.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오, 원래 마음에 뒀던 그 후보는 이니셜로 하면 누구예요? 아 제가요? 네. 아 비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203동 우리 집 아파트 3동이고 어. 2030이 봤을 때 지금 가장 이거는 원하는 대선 공약이다. 뭐 어떤 공약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20대잖아요. 20대다 보니까 제가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네. 집을 사는 거거든요. 또 집. 아, 제 집을 사야죠. 아니 이게 무슨 뭐 20대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27살이니까. 그러니까 몇 평 정도 어디에 집을 샀으면 좋겠어요? 무슨 강동구, 강서구 어디? 그냥 서울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인서울에. 네, 한 10평 후반대에서 20평대? 그러니까 지금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다 이거죠? 네, 그렇죠. 집값 공약을 저는 사실 가장 우선적으로 좀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을 잡아주겠다는 대선의 후보가 나오면 그 사람한테 찍겠다? 네. 그리고 제가 여자이다 보니까 네. 여자 쪽 관련된 그런 이제 공약, 좋은 공약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여성이나 노약자를 보호하는 조금 더 이제 얘기를 요새 막 그런 게 좀 많잖아요. 막 남녀 평등 이런 문제에 관해서 그거를 좀 잘 잡아줄 수 있는 20대, 30대 청년들, 여성 청년들에게 그렇게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물들에 관한 네, 제가 동물들을 많이 좋아해서 뭐 이건 동물들이 식용 뭐 식이고 이거 나누지 말고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막 재산권 재산이라고 분류가 되잖아요 동물들이 동물은 그거 이제 재산이 재산 네. 네 그거를 좀 다르게 좋은 방안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거 곧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거거든요. 네 자기 목소리 꼭 모니터는 꼭 해봐요. 알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예지 씨. 네 감사합니다. 네 바이바이. 제 통화는 빈약했는데 두 분의 통화는 아주 질적으로 좋았습니다. 근데 미스코리아. 요즘에 MZ세대 분석하면서 이들은 집을 포기했다.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왜냐면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들 다 집을 원하고 있잖아요. 아니 왜냐면 네. 우리가 그 집에 집착하는 거를 투기로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의식 주잖아요. 정말 기본적인 맞아요. 그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MZ세대는 있잖아요. 각각 개인의 개성이 굉장히 두드러지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어떻게든 개성을 드러내려는 세대인데 이걸 하나로 묶으려는 기성세대들의 그런 시각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네. 이 프레임에 같이 만든다는 게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면 우리가 희생자가 돼요. 우리. 맞아요. 맞아요. 바나나 우유는 흰색이 될 수 있다니까요. 될 수 있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라면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시간 통해서 진짜 MZ세대 MZ세대 MZ세대들이 네. 어떤 걸 원하는지 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떠셨어요? 아니 이렇게 전화하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언론은 그렇게 대체 어떻게 알아보는 거죠? 전민기를 알아본다고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MZ세대들에 대해서 이 좀만 이야기 나눠보면 이들이 언론들은 원하는 그걸 게 뭔지 밝히길 원하지 않는 거죠. KBS 그런 빼고 겁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거침없는 녀석들은 네. 거침없이 다 밝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세 명 통화했는데 세 명 다 공통적으로 돈과 부동산과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절대 사전 협의가 돼 있던 전화 아니었어요? 아 맞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거침없는 녀석들 세상 모든 문제 해결단 세모단 어떠셨나요? 두 번째 해보니까 소감이 우리 썬킴 아버님부터 아마 이거는 오래 갈 것 같아요. 당신만 목숨이 부지하다면은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지금 죽어도 네. 요절이 아니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난. 만수무강하세요, 우리 감사합니다. 아버지. 네. 우리 욕망 덩어리 전민기 팀장님 어떠셨나요? 뭐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네. 오윤혜 씨의 자리가 위태롭다. 이거 봐. 셋이서 같이 가야지 자기 혼자 살자고. 안 되잖아, 뭐. 안 돼. 그래. 근데 아니 MC로 네. 데뷔해도 될 것 같아요. 진행이 그래요? 너무 좋네. 아 그래요? 제가 네. 데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한번 빼줘볼게요. 내가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한 줄 알아, 이 프로그램을요? 아 왜요? 얼마나 지금 방금 뉴스 공장에서 전화가 왔어. 아, 네. 씹었잖아, 내가. 전화 연결? 전화 연결로? 아니, 내일 그 출연 섭외가. 나가서 뉴스, 하실 거잖아요. 나가서. 끝나고 바로 할 거잖아요. 몰라, 그거는. 빨리 헤어지자. 너무 네. 거침없다, 다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지 우리 거침없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모단 두 번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모단!
아니, 뭐야 이거 녀석들 다시 하반 거침없는 녀석들 네. 세모단 시작 자. MC가 이걸 손발을 못 맞춰. 아 죄송합니다. 거침없는 녀석들 세모단 화이팅. 구독 좋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발.